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각. 같은 옷을 차려입은 교인들이 새벽 예배를 준비합니다. 예배 시작 전 차량 관리부원들이 바빠집니다. 관리입니다. 원로 목사님 교산동 출발하셨습니다. 원로 목사님 교산동 출발했습니다. 카니발 200번입니다. 긴박한 무전이 오가고 통과 중입니다. 1번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앞마당으로 잠시 차량 통제를 해주시고요. 원로 목사님 지나가신 다음에 다시 오픈하겠습니다. 통과하셨습니다. 2번 통과하셨습니다. 3번 통과하셨습니다. 차량 통제를 받으며 등장한 승용차. 교인들이 일렬로 서 그를 마중합니다.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입니다. 목사님이 쓰시는 군용 차량이 그 제니시스 두 대가 있어요. 그다음에 카니발, 그다음에 사모님 차가 있고. 기업체 사장님, 사모님 모시는 수준이네요. 회장급이죠. 거의 그 이상이라고 봐야죠. 재벌이죠, 뭐. 재벌이라고 봐야죠. 하는 거 보면 재벌이라고 봐야죠. 목사님이 지시하는 것이 곧 말씀이요, 법이요. 요 안에는 아무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그런 위치. 하나님이 내게 권위를 주세요. 의사도 내 손으로 치료하는 의사가 많고 유명한 병원 원장도 치료한 일이 많아요. 다 죽어가는 병원 의사 아들, 현대의학으로는 99.9%가 죽을 애도 기도를 통해서 살려주므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게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비행기를 탔더니 캐도릭 교인들이 전부 다 나보고 인사해요. 그래. 그리고 어떻게 나 아세요? 그러니까 새벽 설교 듣는데. 천주교 교인이 왜 내 설교 들으세요? 그래. 신부님은 설교를 잘 못해요. 이러더라. 권위 있는 목회자. 그의 말처럼 명성교회는 사회 권력층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각하 네 분께서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각하 네 분에게 우리가 꽃다발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우리 모두 뜨겁게 박수하겠습니다. 전두환은 5.18 학살의 주범자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교회는 모든 죄인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오는 것 자체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건. 근데 이렇게 해서 박수 치고 꽃다발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정치인들하고의 그 좋은 관계를 교인들에게 내가 이런 사람이다. 우리 집에 대통령도 오신다. 내가 한마디 하면 대통령도 왔다 갔다 한다. 이런 것을 은근하게 많이 가시를 했죠. 이 민족과 한국 교회를 앞으로 2014년 3월 6일 국가 조찬기도회가 열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김 목사가 대표 설교를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두 날개로 높이 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박근혜 대통령님을 통하여 그런 시대가 오리라고 믿습니다. 박 대통령님은 가정이 없습니다. 오직 대한민국이 가정입니다. 한 달 후 세월호가 침몰하는 비극적 사건이 발생합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소망이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고연히 이렇게 침몰시킨 게 아니에요. 나라를 침몰하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그래도 안 되니 이 어린 학생들, 이 꽃다운 애들을 침몰시키면서 국민들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요사이도 우리가 세월호 때문에 해경 때문이다.
청와대 때문에, 해수부 때문이다. 안전부, 뭐 방송 비판 안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역대 대통령들을 부르고 함께하며 의견까지 제시할 수 있는 사람. 교회에서 김사만 목사의 위상은 대단히 높았습니다. 자기 입으로 뭐 대통령하고 뭐 그 했다 뭐 밥 먹었다 가서 내가 예배를 봐줬다 자랑을 많이 했으니까 그 권위에다가 권력이 갖다 막 덧칠대지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우상이지. 교회 안에는 명성교회를 소개하는 역사관이 있습니다. 전시의 대부분은 김사만 목사 개인의 업적입니다. 여기는 목사님의 고향마을이에요. 고향마을에는 그 신당교회에 어렸을 때부터 종을 쳤었던 12살 어렸을 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개척했을 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때는 이렇게 밤에 이렇게 땔감이 없어가지고 스트로프를 깔고 거기서 애들을 지우게 다 끌어안고 이렇게 잤대요. 제자들은 그 풍랑 때문에 교회 청년들에게는 좀 더 노골적인 이야기가 여과 없이 전해집니다. 목사님의 격은 대통령급의 격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어떤 성인으로서, 성자로서 칭호받을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에요. 김 목사를 성자의 반열에 올려놓는가 하면 그의 일대기를 다룬 홍보 만화를 만들어 상영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일대기를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습니다. 김일성 그 우상처럼 만들었어요. 일대기를 만들어서 그 전시관의 제일 중요한 자리에 그걸 애들한테 다 보여줍니다. 그냥 명성교회 우상화 센터라고 보시면 돼요. 역사도 지금 그렇지. 얘기하는 그게 거기에 그냥 뭐 교회에서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짓인데 가보면은 이게 지금 북한의 김일성 찬양하는 건가 헷갈릴 정도로 가보시면 돼요. 명성교회 교인들의 놀라운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하루 이틀 사이 있던 게 아니라 행사 때마다 있어요, 하나씩. 교인들이 제공한 여러 장의 사진. 김 목사의 실제 크기로 제작된 사진 입간판들이었습니다. 대구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곳곳에 도서관이나 그다음에 새벽기도 전시관이나 이런 거나 그런 것들이 다 김사만 목사를 우상하는 거다, 이게. 셀럽이었어요. 네. 강동구 셀럽. 근데 자기도 그런 거 너무 즐겨요. 목사님하고 사진 찍는 게 영광이다. 얼마나 큰 영광이냐. 이분하고 정신대로도 찍어야 좋지 않느냐. 이런 교인도 참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